이동관 사퇴 이후 누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을까? 여야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의 레임덕 현상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기 방통위원장 자리에 조선일보는 이상일, 중앙일보는 김홍일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국민과 야당은 분노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려하자 MBC에서 놀라운 기사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상인 그리고 김홍일 둘 다 봉통위원장 자리를 고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윤석열 레임덕 상태임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은 데드크로스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30%의 지지율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또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여론의 심각한 악화, 곧 터질 쌍특검과 함께 김건희 명품백 논란, 윤석열 정부에게 다가올 후재는 찾아볼 수 없이 악재만 남은 것이죠. 사실상 거의 침몰하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에 누가 노지를 하러 가겠습니까? 윤석열 옆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김행, 이동관 그리고 이상인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권력 누수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레임덕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검찰 세력에 당하고 있는 국정원, 경찰, 군이라면 이 정권 연장 안 된다고 판단하여 치명적인 권력 누수, 정보 누수가 다방면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비슷한 결의 내용이죠. 안 그래도 윤석열 주변에 리스크는 많은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집니다. 지금도 주변 인사에 대한 정보가 어디서 나올까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국정원 못지 않습니다. 또 기자들도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 정권과 함께 가는 기자들이 있다면 반대로 현 정권에서 소외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면 소외됐던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윤석열에게 감당 못할 날들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각 개별적인 계획에 플랜 B가 있어야 돼. 엑스포를 유치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있어야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재명 구속 못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게 다 있어야 돼. 그쵸. 하나도 없는 상태야 지금. 오죽하면 이동관을 날려놓고 후발주자를 누구로 해야 돼? 대기도 안 시켜놔가지고. 이거 속도전이잖아.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방통위가 멈춰서는 걸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후발주자도 없어.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 차선책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 그렇지. 근데 저 사람들은 차선책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기반 에는 어떤 심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오만인 거야. 오만하니까 차선책이 없는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면 이대로 될 거라는 오만함.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함. 그 정치 세력한테 오만은 뭐냐면 무능입니다. 오만한 거는 다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로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으로만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 무능하기 때문에 한국 보수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 이 정권이 박살나는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능력이 오링이 났다. 자, 이제 카드가 없어요. 내년 총선까지 다음 카드가 없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박주민 또한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김홍일 전 특수부 검사 출신의 검사가 지금 지명됐다, 내정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검사가 만능입니까? 이분이 방송을 알까요? 제가 사법연수원 마칠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단 하루라도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신 게 아닐까. 검사가 만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루라도 검사해라 라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능일 리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없는데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 하나만으로 지금 진행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동주 의원님이 지금 운영이 저희가 개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엑스포 유치 최종적으로 실패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돼요. 특히 대통령이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대통령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국감 할 때 대통령실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요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서 두 달간 파리에 머물고 있어서 부르질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두 달간 파리에서 뭐 한 겁니까?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좀 따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개회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여당은 거부하거나 빼지 말고 참석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실도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